네, 안녕하세요. 샤론 로즈 마스터 노아은입니다. 네, 우선은 지난 데일리의 첫째 주, 네,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그리고 오늘로 이제 세 번째 강의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는 다 들으셨다 하신 분 계신가요? 네, 다 들으셨고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데일리 앱이 좋다 좋다라는 건 아는데 정확하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몰라서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일리 앱 강의를 통해서 아, 저런 기능이 있구나. 저렇게 관리를 할수 있구나를 배우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그럼 어떤 거 배우셨죠? 혹시 아까 첫 번째 시간 가입하는 거 배우셨어요? 네, 두 번째 시간에 어떤 거 배우셨죠? 아, 네네. 그 카달로그 만드는 거. 맞죠. 배우셨죠. 네, 첫 번째는 이제 고객을 등록하고, 내가 가입하고, 고객을 등록하고, 이런 거를 배우셨고, 두 번째는 이제 카달로그 만들기를 배웠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알려드릴 부분은 목표 설정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매주 목표를 세워서, 매달 회차마다 목표를 세워서, 네, 진행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막상 내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많이들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 데일리 앱에서 내가 진짜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데이터화해서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또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우선은 오늘 그럼 데일리 앱에서 네, 그리고 매 회차, 그러니까 1일부터 15일 또는 16일부터 말일 이렇게나 혹은 월 단위로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네,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냐면요. 직급 목표. 내가 요번 달에 뭐 이루고 싶으니, 뭐 요번 분기에 이루고 싶은 직급 목표. 뭐 아니면 이제 내가 뭐 직급 도전을 하거나 승급을 앞두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나는 요번 달에는 뭐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를 하겠다던가, 팀장을 유지하겠다던가, 뭐 국장을 유지하겠다던가, 그런 목표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를 이 안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여기 목표 설정에서 할수 있는 게 직급 목표 세우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아직은 L인이야. 그래서 직급의 목표는 없지만 매일매일 누군가를 몇 번을 만나겠다. 미팅 목표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나는 최소 제품 전달을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이 하루에 1만 PB는 꼭 전달해라 했던 것처럼 나는 매일매일 제품 전달을 하겠다. 라던가 상품 전달에 대한 목표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미팅 참석에 대한 목표도 있을 거예요. 세미나 참석에 대한 목표도 있으실 거고. 이러한 것들을 이 데일리 앱에서 내가 설정하고, 그리고 이거를 정말 몇 퍼센트를 달성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스케줄 관리를 뭔가 그냥 나 혼자서 추상적으로 해왔던 거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수치화해서 이 안에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표 설정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홈 화면에서, 자, 데일리 앱 혹시 지금 가입해서 있으신 분들은 함께 데일리 앱을 열어주시고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나의 활동의 목표 설정하기를 설정을 하시던가, 두 번째 방법은 마이 페이지, 네. 맨 하단에 있는 마이 페이지에서 들어가시면 목표 설정이 있어요. 나의 내정보 수정, 나의 그룹 목표 설정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목표 설정에 들어가시는 방법이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우선은 목표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 다 들어가셨나요? 다음 진행해도 되겠죠? 네, 다음은 이제 목표 기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름 단위 혹은 월 단위 내가 편한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이렇게 보름 단위로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월 단위, 한달 동안의 목표를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간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름이든 월이든 내가 원하는 네, 기간을 선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요번 달에 만약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를 하겠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유지를 하겠다가 목표시면 그 직급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직급 목표가 설정이 할수 있고요. 네. 지금 본인이 가지고 계신 직급
보다 한 단계 위를 한번 설정해 주세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급 한 단계 위를 한번 네, 설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려면 보름 동안에 나는 매일 1일 1만 PB를 실천하기 위해 나는 15번 네, 상품 전달 목표를 갖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15회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상품 전달 15회. 영업 미팅. 그러면 고객을 만나서 관리하는 영업 미팅. 영업 미팅이 그러니까 고객을 만나서 네, 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 나는 133이라고 해서 하루에 3명씩 만나겠다 하시는 분 보름 동안 하면 총 몇 회죠? 45회죠. 네, 그런 식으로 본인에 맞게 이걸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부업가라서 최대한 주말에 예를 들어서 3명씩을 만나겠다 하면 보름 단위로 따지면 12번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부업가라서 상품 전달을 그래도 틈틈이 하루에 내가 뭐 SNS든 전화든 이런 걸로 하겠다 하면 본인의 뭐 일주일에 3번씩은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본인에 맞게끔 그걸 계산을 하셔가지고 네, 상품 전달 목표나 영업 미팅 목표를 하시면 되고요. 그 아랫부분에 학습활동 목표라는 게 있어요. 학습활동 목표에는 무엇이 있죠? 저희 애터미 교육 시스템. 네, 첫 번째는 교육 참석. 그리고 두 번째는 써본 제품에 대해서 내가 리뷰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영상 시청, 독서 인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 들어있는 거죠? 저희 A코어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교육 참석, 네, 미팅 참석, 제품 리뷰, 네, 제품 애용, 그리고 영상 시청, 네, 영상 시청, 그리고 책 읽기. 이런 학습활동 또한 내가 일주일에 그리고 보름에 몇 회를 읽을 건지 단위로 내가 횟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네, 나에게 맞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나는 최소 미팅에 내가 부업가지만 주말은 다 해서 참석을 하겠다 하는 분은 뭐 총 4번이 될 수 있겠죠. 보름 단위라고 하면. 나는 전업자야. 그러면 일단 월요일 아침 조회, 화요일 그리고 제품 강의, 수요일 글로벌 통합 조회, 목요일 원데이, 금요일 네, 지금 하고 있는 고세마, 네, 토요일 부업가 세미나, 자, 일요일 분당탑 부업가 세미나. 이렇게 7번은 다 가야겠다 하시는 분은 네, 14회 이렇게 15일 동안이면 14회든 15회든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런 거를 계산을 하셔서 매달 단위든 보름 단위든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하기 네, 눌러주시면 내가 지금 설정한 목표들이 이제 설정이 되고요. 이 목표는 내가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이제 만약에 내가 이 목표 설정을 통해서 나의 목표를 수치화하고 데이터화해서 이루실 분들은 이렇게 매달 시작할 때 네, 뭐 보름 단위면 나는 월 단위로 설정하신 분은 뭐 첫째 주에 아니면 1월 1일에 매달 1일 날 혹은 뭐 11일이랑 16일 이렇게 본인이 그 분기마다 설정을 해서 활동을 하시면 조금 더 내가 진짜 제대로 했나 열심히 했나 내가 맨날 미팅 참석한다고 했는데 진짜 내가 미팅을 제대로 참석했나 제품 전달 내가 정말 열심히 했나 그런 나의 정말 활동을 데이터화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정말 나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애터미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네, 목표 설정을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홈 화면에 내가 영업 달성률이 나와요. 지금 현재 목표를 몇 퍼센트 달성을 했는지. 그래서 영업활동 달성률에는 아까 영업활동 목표 설정은 제품 전달이랑 그리고 네, 제품 전달과 뭐가 있었죠? 네, 영업 미팅, 네, 만나서 제 상대를 만나는 거, 고객을 만나는 게 있었죠. 그리고 학습 활동에는 교육 참석이랑 영상 시청이랑 뭐 제품 리뷰랑 그리고 VOD 시청 이런 거, 영상 시청 4개가 있었죠. 그거에 한해서 내가 그 권장 목표를 몇 퍼센트 달성했는지가 이제 홈화면에 뜨게 돼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그리고 이렇게 내가 지금 누적 목표가 총 몇인데 나의 목표가 총 몇인데 지금 몇 퍼센트 달성했는지 또 이렇게 홈화면에 데이터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목표를 설정해놓으면 내가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이제 홈화면에서 아래로 내리면 내가 지금 몇 퍼센트를 달성해놨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목표 설정에 영업활동에서 총 50건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도 상품 전달을 16번, 영업미팅, 네, 고객을 만나는 미팅 12번을 해놨는데 지금 13건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50% 달성률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와요. 그리고 학습활동에는
교육 참석 10회, 상품 리뷰 10회, 영상 시청 14회, 독서 인증 14회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활동 건수가 총 48회 해서 50% 달성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품 전달은 어떻게 되냐?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고객 관리하는 걸 배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객으로 우리 여기 고지현 국장님을 고객으로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고지현 국장님을 고지현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 고객 관리 들어가셔서 그분과 했던 미팅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제품은 전달했는지, 그리고 몇 시에 어디서 만났는지 이런 것들을 고객 관리 목록에서 들어가서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기 뜬다라는 거죠. 내가 상품을 전달했다라고 체크를 하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 전달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네, 온라인으로 만나는 미팅까지도 다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만남 미팅들 이런 것도 다 이제 어떤 내역이 상세 내역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영업활동 달성률, 학습활동 달성률 나와 있는 걸 클릭해서 본다면 어떤 것들로 내가 이게 이루어졌는지가 상세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활동 기록 보기를 누르시면 활동 기록 보기를 누르시면 현재 상품 전달은 이번 9월 상반기에 뭐 130회, 영업 미팅은 100회, 네, 미팅 참석은 68회, 상품 리뷰는 43회, 영상 시청 27회, 독서 인증 68회 그렇게 해서 총 몇 회를 했는지 이렇게 달성률이 딱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할 것은 오늘 알려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독서 읽은 거, 책 읽은 거, 미팅 참석한 거 이거 어떻게 기록해요? 네, 궁금하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 영업활동 부분에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목표 설정을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구나를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네, 나이 때 우리 사장님들께서 많이 이러한 뭔가 새로운 문물이 나오면 어려워하시는 게 내가 뭘 누르면 잘못될까 봐 이게 큰일이 날까 봐 되게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뭔가 이런 새로운 어플이나 새로운 도구들이 나왔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네, 이 어플을 배우고 새로운 뭔가 도구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한번 눌러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모든 젊은 분들이 이 처음 나온 어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꿰뚫고 있어서 잘 쓰는 게 아니라요. 이 표시대로 설명서에 써 있는 대로 뭔가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일단 한번 눌러보는 거거든요. 눌러보면 새로운 게 나오고 뭔가 다음 어떻게 나오라고 이렇게 그 막 알림이 떠요. 그냥 그대로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네,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런 새로운 도구들이 나오셨을 때 한 번쯤은 그냥 눌러보세요. 이거 데일리 앱을 내가 잘 쓰고 싶다 이렇게 배웠지만 잘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일단 무작정 아무거나 막 눌러보시면 그 안에서 배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늘까지 이제 첫 번째 네, 고객 관리, 두 번째 카탈로그 만들기, 세 번째 목표 설정하는 방법까지 배웠는데요. 네, 남는 시간 동안 다음 시간에 영업 활동은 굉장히 내용이 길어서 좀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 사용하실 때 반드시 네, 아무것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어플들을 사용하실 때 일단 한번 눌러보자, 해보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네, 꼭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다음 뭐 데일리에 강의할 때는 먼저 눌러보시고 사용을 해보셔서 이미 알려드리지 않아도 조금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데일리 앱 네, 세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